구독의 구독. 제가 이제 인터뷰를 시도하는 도중에 안 정보인데 유튜버시고 그리고 또 노래 커버를 하신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. 자두자두 졸린 플럼이고요. 예. 플럼이라고 그냥 영어로 치시면은 멜론이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노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예고편 보고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잖아요. 네. 여기서 우리 짧게 한번 노래를 들려주 잘하시냐 하면서 또 채널로 찾아가시는 거거든. 이 길에서 그치는. 갑자기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걸요. 여기까지. 네.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돼. 더 안 하려고 그 나머지는 채널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채널! 야한 농담 잘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친구면은 전혀 상관없이 아주 환영하고요. 예. 그 남자친구면은 정말 죽어도 싫어요. 남자친구가 되면 야한 농담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많이. 그러니까 남자친구 되면 저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. 예. 그 친구가 이제 평소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혹시 그런다면 많이 곤란하지 않나. 그러면 본인은 만약에 사귀기 전에 뭐 썸을 타고 있을 때는 싫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사귀게 된다면 뭐 나한테 하는 거는? 저한테 만 해야 돼요. 아, 본인한테만? 네. 얀 농담을 들었을 때 되게 좀 재밌는 게 있는 반면에 네.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미묘한 차이점. 그 상대방을 조금 활용해서 하면은 조금 자칫하면 쉽게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자기의 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면은 솔직히 거부감은 그렇게 없지 않나. 괜찮더라고. 그렇다면 제가 오랜만에 한번 요 정도 어떤가요? 한번 들어보세요. 한번. 제 그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 저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. 그리고 애가 있는데 이제 부부끼리 부부 관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부부 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자는 표현을 이제 그 단어를 못 쓰니까 애가 있을 때는 애가 있을 때 못 쓰니까 그것을 세탁기 돌리자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이제 우리 그만 세탁기 좀 돌리게 애를 좀 이제 그만 재워. 그러니까 여보 알았어 나 좀 이따 금방 애들 재울게. 또 이제 남편이 이제 기다리다가 여보 빨리 우리 세탁기 좀 돌리게 애들 좀 빨리 재워. 알았어요 뭐 좀 기다려봐 애들 재울게.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재웠어요. 네. 재운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여보 세탁기 이제 돌리자. 세탁기 돌려도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이 아니야 여보 나 방금 손빨래 했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는 어떤가요? 이거는 아주 무난하고 그렇지 않나. 근데 제가 웃음 레벨이 조금 높아가지고 무난한가요 이거? 그냥 무난합니다. 무난했나요? 네네. 요거 우리도 다들 좀 폭스를 자아내시는데 약간 느낌이 이 정도 약간 야한 드립으로는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어.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새로운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. 본인이 좀 가수로서 나의 그런 롤모델 가수가 있다. 저는 작곡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. 작곡도? 네. 오. 좀 이제 곡도 쓰시고 노래도 같이 부르신 뭐 여자분 아이유 님이라든지 뭐 크러쉬 같은 분도 너무 좋아하고. 좋습니다. 오늘 제가 상품은 또 머리끈이거든요 하나. 저 머리끈이 단 하나도 없어서. 그렇죠 필요했죠. 네. 왠지 그래 보였어요. 네, 제가 그 정도 약간 예지력이 있거든요. 그렇죠? 예? 예지예요? 예지. 그러니까 제가 예지력 있잖아요. 그렇죠. 제가 딱 예지력 있잖아요. 머리끈 필요해 보였어요. 예지 씨. 천재 씨. 맞죠? 천재네요.